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동네에 있는 야산에 잠깐 놀러 왔는데요. 여기에 곰보 배추가 있어갖고 곰보 배추를 한번 수확해 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곰보 배추가 상당히 많아요. 이쪽 저쪽에도 곰보 배추가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걸로 김치를 한번 겉절이 형식으로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깨끗한 거 위주로만 좀 따서 배추입니다. 날씨가 좋고 좀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좀 동네에 있는 야산에 한번 잠깐 마실 나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곰보 배추가 있어갖고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새손 위주로. 저기 더 큰 게 있네요. 어디 또 곰보 배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고사리도 좀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고사리도 한번 다 같이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사리가 저희 그 마당에서 났던 고사리보다는 이게 확실히 더 거기도 있다 그치? 근데 너무 작아. 새끼라 나중에 좀 더 크면 따야 돼. 저희 앞마당, 뒷마당에서 딴 고사리는 상대적으로 좀 두께가 좀 얇았거든요. 얇았는데 역시 산에 오니까 두께가 훨씬 더 두껍고 실합니다. 애들이 이것도 좀 있고요. 봉지를 갖고 와야 될 정도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사리가 하나 나오고 있죠. 아빠 잘 찾지? 여기 있다. 이리 한번 따볼래 이거? 안쪽으로 더 밑으로.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어 여기. 걔는 너무 작아. 너무 작으니까 큰 것 따야지. 엄마. 네가 먹을 건 네가 따는 거야, 알았지? 민준이가 먹을 거는 민준이가 먹을 거는 민준이가 따는 거야, 알았지? 여기 있다. 버섯이야. 따면 안 돼, 알았지? 여기 안에도 있습니다. 그냥 길가 쪽으로 산책 삼아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고사리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여기도 있다. 이거 따봐. 여기도 있네. 여기 두 개 있다. 두 개. 어딨나 찾아봐. 밑으로. 그렇지. 고마워. 민준아, 여기 고사리가 엄청 크다. 여기는 벌써 잎이 많이 폈네요. 개미가 막 달려들었네요. 개미가 있지? 개미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따는 거야 지금. 일로 와.
개미도 여기도 개미도 있네. 그래? 개미도 먹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나 봐. 여기도 고사리가 3, 4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아, 민준이가 아빠 이거 찍어서 찍어줘. 됐어. 찍었어. 잘 찍었어. 여보, 여기 닮아. 아빠 닮아. 네, 저희 아들이랑 같이 한 30분 정도 돌았는데 고사리를 요 정도 채취를 했습니다. 제 손바닥이 요 정도인데 뭐 삶아갖고 말리면 얼마 되지 않을 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봄이라 이런 고사리가 이렇게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고사리랑 같이 곰보 배추도 같이 채취를 좀 했고요. 집에 가서 한번 삶아서 고사리는 잘 말리고 그리고 곰보 배추는 겉절이 형식으로 오늘 잘 이렇게 김치처럼 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